이거 지금 분해 안 하고요? 투비 컨티뉴. 이게 저희 2025년 QLED TV입니다. 화질, 음질, AI, 연결성 모두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이걸 분해하면서 주요 부품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뒷판인데요. 그냥 부품을 보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향, 방열, 편리한 연결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실제 수행합니다. 이게 전원과 리모컨 기능, 스마트 싱크 연결 등 기본 기능이 포함된 PC 기판이고요. 이 부분이 튜너입니다. 요즘 스트리밍도 많이 하시고 여러 기기를 연결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이게 없는 스마트 모니터를 쓰기도 하시는데 정의상 TV 튜너가 있어야 TV입니다. 이것은 Q4 AI 칩, 화질, 음질, AI 어시스턴스 등 AI TV로서 기능하기 위해 있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여기 스피커들도 보이는데요. 음질도 시청 경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상도 높고 빵빵하고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하기 위해 크게 애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품은 액정입니다. 시청자가 화면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부품이고요. 이 아래쪽에 달려있는 PCB 부품은 각 픽셀마다 하나하나를 제어해서 화면을 구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은 광학 시트입니다. 백라이트에서 올라오는 LED의 빛을 모아서 빛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품은 QD 레이어입니다. 퀀텀 닷으로 광변환, 순도 높은 컬러를 생산합니다. 이 부품은 확산판입니다. LED에서 올라온 빛을 고르게 확산시켜주는 부품입니다. 이게 오늘의 메인이 되는 패널인데요. 먼저 밝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블루 백라이트 LED가 있습니다. QD 시트와 합쳐졌을 때 흰색 LED에 비해 광 효율이 좋아 높은 희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QD의 경우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QD 레이어가 적용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QD 함량이 충분해야 하고, 세 번째로 블루 백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어야 진짜 퀀텀 닷 TV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삼성 QLED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럽 전문기관에서 QLED 인증을 받은 TV입니다. 먼저 육안으로 봐도 화질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도 똑같이 하얀색으로 보이지만 전문 장비로 자세히 측정을 해보면 컬러 스펙트럼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QLED를 보시면 이 그래프가 뾰족하죠? 정확하게 원하는 빨강, 초록, 파랑이 선명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QD 레이어가 없는 TV의 그래프는 파랑이 피크가 낮고 초록은 뾰족하지 않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러면 예쁜 색을 뽑기도 힘들고 컬러 보정을 하기 위해 여러 레이어를 추가해야 해서 광 효율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TV를 분해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화면부터 안에 숨겨진 기술과 부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최고의 시청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